제가 지팡이 짚고 찾아왔습니다 이랬잖아요. 근데 저는 저 멀리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김일근 회장님이 양승재 지회장이 있는 데로 딱 찾아오긴 했는데 그게 스피커 있는 데로 오셨어. 그게 봉사입니다. 네, 네, 양성재는 저 쪽에 있는데 그 쫓아가서 제가 마이크 드렸는데 스피커 있는 데로 딱 가신 거야. 근데 그 감각이 정말 뛰어나셨어요. 네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네. 제가 지금 지팡이 딱 짚고 이 양성재 있는 지회장이 있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왔습니다. 네. 이 보행 훈련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그죠? 전맹도 계시고 약시자도 계신데 전맹 시각장애인한테도 이 보행 훈련이 필수로 필요한 거지만 특히 또 우리 저시력자들도 이 지팡이 짚는 보행 훈련이 필요합니다. 어설픈 시력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전봇대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 있죠, 그죠?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약간 보이는 저시력자들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뒤에서 자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지팡이가 있으면 그런 위험성이 줄어듭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이 옆에 있는 이제 이 돌 의자 있잖아요. 이 지팡이로 딱 이렇게 쳐보고 위에 딱 대봤는데, 이 돌 둘레는 이 자연석 같이 돼 있고 위에는 싹 갈아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라고 이 지팡이로 확인을 했어요. 진짜입니다. 이것까지도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제 짚다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이거나 좀 불편해도 이 지팡이가 모든 이 사물의 위치 또 형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행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저는 이 보행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. 이 지팡이 처음에 30년 전에 이 지팡이를 얻어가지고 그냥 짚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부딪히기도 좀 많이 부딪히고 했는데 지금은 지팡이가 필요가 없죠. 활동 지원사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혼자 남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는 항상 이 지팡이를 가져다니면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서도 잘 가고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예. 네. 오늘 이 금호산에 산신령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보행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제발 날씨 덥게 하지 말고 바람 살살 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금호산 산신령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네요. 예. 네. 오늘 좋은 날씨다, 그죠? 예. 네. 오늘 저와 함께 보행 훈련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주먹 하나. 이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나는 이유는 앞에 구멍이나 뭐나 지팡이가 딱 걸렸을 때 내 배가 질리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옆에서 지금 실망해 볼게요. 그럼요. 잘 하셨죠? 우리 봉사자님들 만약에 뭐 턱이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. 지금은 천천히 출발할게요. 앞에 진짜 혼자서 독립보행 한 100m 정도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출발해 주세요. 혼자 독립보행이에요. 옆에 안내자분들 말해 주시면 안 됩니다. 앞에 사람 있습니다. 아니 말해주지 말라잖아. 뭐 말을 안 해. 예, 예. 잘하고 계십니다. 네. 깜빡이도 깨졌고 라이트도 깨졌고. 좋은 음성으로 얘기해야죠. 꼬라 앞에서입니다. 100점이요.
이거 빨리 가면 뭐, 저건 뭐, 그렇습니다. 그냥, 그냥. 그래도 교과서입니다, 이게. 이 사이에 구멍이 있으면 이게 놓칩니다. 어, 이게 맹점이야. 이따, 시작합니다. 조금만 주체가 있어요.